지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은 이게 통과가 안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보란 듯이 민주당은 반드시 이거를 통과시켜갖고 예. 사실 수사지휘권 없는 법무부 장관 의미였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미를 첫째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 내에 반윤 검찰들을 제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인사권으로 여태까지 우리 뭐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수사 요직에 맡았던 검사들을 한 번에 정리하려는 거다. 그렇죠? 네. 분명히 반윤 검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을 통해서 검찰 내를 정리하는 거다라고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참 뼈 아픈 얘기인데 세 명의 검찰총장 또 이제 법무부 장관까지 왔습니다.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너무나 무력하게 이제 시간만 보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조국 전 수석을 털려고 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이 사단들이거든요. 국민들이 아실 겁니다.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의 가족들을 그렇게 도륙내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반헌법적이고 반형법적인 그런 행위들을 했는지 우리 민주당 의원들도 똑바로 보시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한동훈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안 나올 거는 너무나 뻔하지만 일반 대국민들에게 생방송을 통해서 청문회 그 시간에 얼마만큼 검찰권을 남용한 사람인지 그래도 강행할 윤석열이지만 그래서 민심 이반이 돼야 되고 어쩌면 이 한동훈이라는 카드가 윤석열이 박근혜보다도 오히려 운명 정권의 운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정말 막가파식 협치는 안은 없다 내 맘대로 하겠다를 선언한 날이라고 저는 봅니다 오늘. 네. 그거 한동훈을 아끼다가 나중에 할 수 있죠. 주요 요직에 갈 수 있는데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의 집권 초기에 했다라는 것은 요 기간은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하는 상식이 있어요. 정치권에. 그렇잖아요. 처음 취임하자마자 어떤 내각을 구성할 때는 웬만하면 오케이. 그렇게 했던 게 반응인데. 반응인데. 예, 한동훈이는 이 법무부 장관의 어떤 지명돼서 본인이 수락을 하게끔 되면 잣대가 있어요. 한동훈의 자식들의 생활기록부를 다 띄워야 돼요. 일단. 그래서 표창장 받은 게 있는지 민주당은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지인까지 털어야죠. 사실 사돈의 팔촌까지 표창장을 받은 적이 있나. 그리고 한동훈 휴대폰이 다시 쟁점화가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네. 이거는 한동훈 휴대폰이 다시 쟁점화가 될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이가 조국 장관님을 어떻게 저지했는지 우리는 눈으로 봤거든요. 한동훈은 똑같은 잣대로 민주당은 준비를 해야 돼요. 고소고발도 하고 바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게끔 하고 사실상 한동훈이가 무혈 입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 무능한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한동훈 임명 자체가 지지율을 폭락시키든가 그렇습니다. 아니면 굉장한 정치적 부담으로 국민의힘에서 지명 철회하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민주당은 공세를 가해야 된다. 엄청난 사건을 조작하고 채널A 사건도 이게 무혐의 처리가 났지만 사실상 범행 증거가 있는데 못 풀어서 무혐의 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사법부 자체도 지금 수구 꼴통화 우리 전문용어로 돼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기소한 것만으로도 유죄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놓고 그 판결문을 보면 잘했다는 아니지만 유죄 증거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가장 전형적인 아주 꼼수구들이군요. 그 사법부가 판결하는. 사실은 그 정도로 잘못했으면 헌법의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유죄를 그 채널A 기자와 한동훈에 대해서 때렸어야 되는데 전혀 사법부 자체가 지금 검찰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부의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입법부 버전으로 딱딱딱딱 따박따박 하라고 저희가 피눈물 나도록 지금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한 걸 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난 2년의 시간이 뼈아프게 다가오고요. 앞으로 남은 2년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우리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저는 항상 정치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면요. 분노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에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한동훈의 노골적인 법무부 장관 임명은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화가 납니다. 나는 저들의 오판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런 자리로 가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동훈이에 대해서 털질 못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무리수를 한동훈에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이 자리에 앉힌다는 자체가
저는 윤석열의 어떤 뭐 지네끼리는 뭐 을이니 막가파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청문회를 맞이해야 되고 언론이 지원 사격을 하겠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거는 분명히 파열음이 나올 거예요. 굳이 왜 시작부터 네. 저렇게 코드 인사를 하냐. 저는 코드 인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권을 잡았으면 내 사람 쓰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못해서 여태까지 당했거든요. 저는요.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의 임명권자의 임명이에요. 그런데 코드 인사? 내 사람 제일 믿는 사람 안 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위기이자 분명히 한동훈에게 똑같은 잣대를 우리가 털어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시기와 자리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요. 5년이면 3단계로 나눠서 초창기, 중기, 후기 정도에 중기 정도에 예를 들면 한동훈이를 검찰총장 정도 임명했다가 뭐 법무부 장관을 가든 그렇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역사상 인수위 시절에 50%가 잘할 것이다가 50%가 안 나오는 초유의 이 지지율에서 한동훈이를 심었다는 거는 그야말로 내 식구 챙겨서 갈 길 가겠다라는 신호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이게 안 털릴 수가 없는 게 이게 국회 청문회예요. 네. 국회 청문회는 생중계가 된단 말이에요. 따로 뭐 비밀리에 인사 청문회라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차관급도 또 아니라서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차관급들이나 이렇게 면접 보는 게 아니라서 이게 자기네들끼리 이게 국회 청문회는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놀이터이기 때문에 마구 질러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이는 탈탈 털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화는 나지만. 잘 된 거예요. 언젠가 한 번은 한동훈이는 중용했을 거예요. 예. 독립운동가라고 표현하는 도라인데 한동훈이를 처음에 법무부 장관 시킨 것은 시작부터 지지율 우리가 폭락시키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뭐 인사로 따지면 제2의 청와대 용산 이전과 같을 정도로 그렇죠.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전하겠다는 건데 아마 만으로 49세인가 정도 될 겁니다. 저랑 동갑이에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다만 지금 검찰 내에 자기보다 10살 나는 사람들이 수백 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특수통이든 특수통 아니든 아무리 한동훈이가 윤석열 꼬붕이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앉힌 건 좀 우리 검찰 내에 이 관행이라든가 역학관계도 너무 무시한 것 아니냐고 아마 균열음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이라면. 법사위가 지금 12대 8이 12대 6이에요. 두 배 차이 나는데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도 12명이 민주당 쪽이에요. 그래서 훨씬 질문할 기회도 이쪽이 훨씬 많고 저쪽에서 6명이라고요. 방어를 쳐봐야. 그래서 많은 의혹들 언론이 안 쓸 수가 없어요. 국회에서 나오는 청문회에서 무슨 큰 폭로가 나오고 왜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을 탈탈탈탈탈 털 텐데 저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한동훈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의 가족들을 털었던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수의 기회가 빨리 오고 있다. 예. 왜냐면 한동훈 사돈의 팔춘까지 털면 한동훈 부인 한동훈이가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압구정에 있는 그 현대고등학교인가요? 현대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는 짓이 그동안 해왔던 것이 기자를 시켜가지고 겁박해서 감옥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유시민 플러스 진보 넘버 1, 2, 3를 먹칠을 해가지고 2년 전 총선을 이기려고 했던 공작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검찰과 정치 공작.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특수부에서 못된 것만 배운 거죠 진짜. 기획이라고 하면서 지네들은 기획 수사의 기획의 전문이다. 우리는 공작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걸 공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민주당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가늠자다. 야당으로서의 민주당을 첫 시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이게 과연 청문회가 언제 잡힐 것인가. 지선 뒤로 잡히겠죠 당연히. 네. 쟤네들이 볼 때 지선 전에는 절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한동훈 문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차피 한번 겪어야 되는데 제대로 민주당이 전면전이 선포가 됐고요. 만에 하나 1%로 이 정도 시끄러우면 카드를 돌리더라도 어쨌든 먹칠을 당하긴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돌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냥 전면전에서 이기면 되고요.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의 지명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더 낼 것이다. 네.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대놓고 이제 검찰공화국 그렇죠. 대놓고 하면 우리도 대놓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입법부 버전으로 검찰공화국을 대놓고 한다라고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도 위험하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도 지킬 수가 없어요. 민주당 후보들 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더 낼 수 있고 박병석 의장도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이 없는 거죠. 네. 일이 됐다.
우리에게 나쁘지만은 않다. 어차피 지네 사람 지가 임명하는데 책임은 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어. 근데 생각 의외로 더 또라이네.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쿠션을 넣어서 갈 줄 알았더니 제 예상이 딱 맞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러분들 윤석열이 당선될 때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 정치인 출신이 권력을 잡으면 국민 여론을 봐요. 살피죠, 그죠? 일단. 그래서 여론이 안 좋고 그러면 뒷걸음도 치고 그러는데. 시기 조절하는데. 이런 도라이들이 정권을 잡으면 5년은 내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지율에 신경을 안 쓰겠다. 그게 전두환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이렇게 과감하게 한다는 것은 지지율이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5년 동안 즐기다 나가겠다는 건데 마음껏 즐기시고 얼마나 망가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